안녕하세요. 저는 전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시호라고 합니다. 전기를 전공하여 취업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기사라는 자격증은 필수라고 생각해서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고, 어차피 자격증을 취득할 거라면 한 번에 따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기대했던 대로 한 번에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시험지를 시험장에서 딱 받았을 때 처음부터 맨 뒤까지 눈에 바로 들어오는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고, 이번 시험을 할만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기출문제에서 주로 보이는 테이블 스텝 유형도 없고 단답도 어렵게 나오지 않아서 쉬웠다고 생각했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강의를 들으면서 기본 개념을 잡고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반복하여 풀고 결과적으로 아는 문제가 많이 나와서 합격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에서는 자기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 과목이었는데, 정전계와 정자계 부분을 크게 나누고 거기에 대한 공식을 다 적고 상황에 따른 공식을 다 암기하고 나서 문제에 적용하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갔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그냥 그 문제를 암기하기도 했습니다. 실기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거의 풀 수 있는 문제가 없어서 정말 놀랐고, 이게 될까?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저는 기출문제를 2000년도에서 2018년도 기출문제를 계속 반복하여서 풀었고, 한 번 풀 때랑 두 번 풀 때 푸는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맞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푸는 속도도 빨라져서 반복한 시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감이 생겼지만 단답형 문제를 정확히 다 알지 못했고, 그래서 좀 불안하긴 했지만 그때부터 단답을 정말 열심히 암기했습니다. 저는 실기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전력 과목을 중점으로 필기를 공부를 했고, 그래서인지 윤성만 교수님의 강의를 더 주의 깊게 듣게 되었고, 실기에도 단답형 부분을 강의를 잘해주셔서 윤성만 교수님이 가장 인상 깊은 교수님으로 생각합니다. 윤성만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자격증 공부에 갈피를 잡고 합격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올라와서 직접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지만 거리가 멀어 영상으로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강의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에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더 이상 머리에 내용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잡생각이 많이 들면, 자주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그냥 친구들과 놀거나 게임을 하면 스트레스 풀고 다시 마음을 다잡는 방법으로 저는 슬럼프를 극복해 나갔고,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정말 빠듯하다고 공부를 하다 보니 느껴졌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량을 늘리는 방법을 저는 선택하게 되었는데, 필기는 실기에 비해 공부할 시간이 여유롭기 때문에 필기를 공부하면서 실기도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